10초만 각자 마음의 정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2017년 스모크라는 공연을 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특별히 저희 공연의 창작진들과 배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지금 오신 가족분들, 그리고 오신 가족분들 꽤 없었다면 우리
무슨 말을 해야 하나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는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의 비주얼 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위에 거울을 봐요.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도 거울을 보죠. 이 공연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낀 거는 스모크랑 공연을 했다기보다 참 거울 같은 무언가를 내가 두 시간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모크랑 공연을 다음에도 물론 사랑해 주시겠지만 2017년 뜨거운 봄 여름에 뮤지컬 스모크 마치 거울 같았던 그런 작품이 있어서 라고 마음에 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늘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특별 MC인 관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네. 번만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상의 그 시를 읽고 이 글을 준비하면서 살짝 이상의 약간 빙의 되듯이 하면서 썼거든요. 저는 연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감정 몰입해가지고 이걸 썼는데 이렇게 봤는데 모두가 지금 다 이상들이 서 있잖아요. 다 모두가 이상을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배우가 서 있는데 모두 단 한 사람 이상이 서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네요. 정말 이 이상의 시를 처음에 이걸 통해서 글을 쓸 때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까 이 어려운 글들이 그 이상의 글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글대로 풀어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많은 이상을 연기한 단 한 명의 이상을 연기한 이 모든 배우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무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랑 같이 너무 힘들게 정말 너무 힘들게 저랑 같이 저를 버텨주시고 이 작품을 힘내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허수연 감독님 멘트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저 OST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. 근데 제가 실황처럼 못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. 다음 시즌 때는 정말 실황 OST처럼 그러한 어떤 치열함과 그러한 어떤 긴장감이 느끼게 더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같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